안녕하세요. JP로켓 박래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3D 프린터로 출력된 수월 인젝터로 이그나이터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CNC 금속 가공으로 이그나이터를 제작하는 과정과 시험 영상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에 했던 3D 프린터 설계대로 가공하려고 했으나 비용과 무게적인 측면에서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열 고압이 사용되는 부분만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되도록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스텐은 무거워서 두께를 얇게 하고 싶지만 찾아보면 3T 이하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적어도 2T 정도 이상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우선 가공을 맡기려면 도면 작업 과정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부품이 조립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하공차로 도면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기하공차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맵 표시로 가공의 순서를 정할 수 있거든요. 어디를 중심으로 공차를 지정할 것인지 설계자가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하공차가 표시되지 않으면 가공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 원치 않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기하공차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독학으로 개념을 알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쓰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사용할 때마다 헷갈려서 여러 자료를 참고해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추어 로켓은 최공차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3D로 구현을 잘 안합니다. 어차피 나사산 수치를 도면에 표기하면 가공한 사람이 해당 나사로 조립해보면서 확인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치만 표시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표시된 어셈블리 도면도 혹시 몰라 첨부해줍니다. 사실 제가 남의 도면을 보고 직접 가공을 해본 적은 없지만 꼼꼼히 기재해주면 보통 잘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도면과 3D 파일을 JLC CNC 사이트에 업로드해주고 하루 이틀 뒤에 검토 후 최종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네 파트가 약 200불, 배송비 포함 약 3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소량 제작을 해주는 업체도 많이 없습니다. 저는 발품 팔기 힘든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로세스도 과정대로 나오고 영업일 기준 8일에 걸쳐 제작되었습니다. 주문하고 실제로 받은 기간은 2주 정도 되네요. 원래 가공되면 받으러 가고 그런 게 되게 귀찮은데 집 앞까지 배달되니 너무 편리합니다. 자, 그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JLC PCB와 다르게 JLC CNC라고 써져있네요. 오, 아노다이징을 신청했는데 영롱한 금색으로 뽑혔네요. 변형이 있으면 안될만한 산화제, 연료 노즐만 스테인리스로 하고 챔버와 산소 주입구 부분만 알루미늄으로 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게 어떤 건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지만 묵직함이 느껴지면 스테인리스라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참에 한번 무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챔버는 78.4g, 산소 주입구는 9.9g, 연료 노즐은 36.9g, 산소 노즐은 19.9g입니다. 자, 그럼 제품 검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오링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챔퍼를 줬는데요. 잘 꺾여 있네요. 점퍼 플러그와 연료 주입이 되는 나사산도 잘 가공되었습니다. 아, 산화제 주입구도 알루미늄인데 가공이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연료 산소 인젝터도 별다른 하자가 없이 가공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차 부분입니다. 조립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잘 조립되네요. 총 무게는 144.3g입니다. 저번에 점화가 되지 않았던 V1 이그나이터도 어떤 분께서 수월을 만들어내라고 하셔서 구멍을 사이드에 하나 더 뚫어줬습니다. 과연 연소가 될까요? V1 이그나이터는 올스텐이라서 무게가 150 정도 나가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링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이번에는 AN12와 AN125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각 오링이 필요한 파트에 오링을 끼워줍니다. 방향을 끼우는 오링은 오링 그리스를 잘 발라주어야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저번에 사두었던 오링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아, 제가 챔버 쪽은 챔퍼를 줘서 오링이 잘 들어가게 해줬는데 연료 노즐 쪽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링이 씹히기 때문에 챔퍼를 꼭 줘야 됩니다. 오링이 씹히면 가스 누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류 노즐 쪽에 오링 그리스를 발라주고 챔퍼에 끼워줍니다. 역시 챔버 쪽에 챔퍼 작업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마지막 산소지구 쪽은 M3V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을 잘 맞춰줍니다. M3V를 끼워줍니다. 나사산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조여지지 않도록 조절해 끼워줍니다. 산소주입구 쪽에 볼트를 끼워줍니다. 연료주입구는 볼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전에 노트를 끼워줘 길이 조절을 해줬습니다. 노즐 출구 쪽에도 핏땜을 끼워봅니다. 점호플러그도 끼워봅니다. 잘 들어가네요. 자, 그럼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 점화에 실패했던 V1 이그나이터입니다. 아, 이번에도 역시나 점화가 잘 안됩니다. 실패! 이번에는 이그나이터 버전 2입니다. 이번에는 타이머 점화 방식이 아니라 제어기가 고장나서 매뉴얼 스위치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짧게 눌러주고 있는데 뭔가 폭발하듯이 점화되는 느낌이랄까, 저번처럼 쫀쫀하게 점화되는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연속 점화도 되긴 돼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메인 챔버까지 하나하나 파트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mm 파이프로 화염을 전달하기 위해 6mm 튜브 파이프 피팅을 연결하고 점화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점화는 되지만 폭발하듯이 점화되었습니다. 어쨌든 점화는 되었으니 튜브를 연결하겠습니다. 메인 챔버 점화까지 연결해서 메인 점화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제어기가 리모컨 때문인지 과전류가 흘러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아, 내 7만원. 이번에도 확실히 점화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LC CNC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금속 가공을 해보고 이그나이터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아, 그깟 알리산 리모컨 때문에 쇼트가 난 게 아쉽긴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메인 제어기의 RC 송수신기 조합으로 메인 챔버까지 점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JP 로켓 박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